아, 미안. 나 핸드폰 꺼졌어. 죄송합니다. 핸드폰 꺼졌어요. 아이고야, 어떡해.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아, 형, 핸드폰 배터리가 나왔는데? 뭘로 켰어? 지금 충전해서 켰어요. 아니, 맥북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없는 걸 몰랐네. 나 혼자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내 목소리도 안 나갔더라고. 아, 그래요? 아, 마이크 테스트 1, 2. 근데 이거 유튜브에 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쳐야 나와? 이게 쉽지 않구나, 유튜버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뭘, 이게 일단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네. 야, 종호봐, 종호봐. 네네네. 인사 한번 해. 안녕, 누구예요? 뭐, 그냥, 회원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안녕. 있으니까. 영지형. 또, 안녕하세요. 영지형을 팔로우하고 있는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문종업이야. 내일 범용래 가서 뭐해? 아, 저 연습. 형도 와요. 너는 난 뭐하러 가? 연습이야, 뭐, 그냥 수다 떨면서 연습하는 거지. 웬 연습이야? 또, 오늘은 내일은 음중이 없어서, 인가 할 거. 잘하는 애도 연습해? 저요? 잘했으면 연습 안 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야? 그럼요. 뭐 겸손하네. 영지형을 팔로우하신 여러분들께 제 어스 앨범을 알립니다. 오오오오오. 앨범 야, 이쁘죠? 예쁘다. 안에 보여주면 약간 그 랜덤으로 한 두세 개만 보여주면 안 돼? 아, 이거 한번 이미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전체 다 보여주기에는 조금 그래도 그렇고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한번 모일 때 제가 한번 형들 거 가져갈게요. 야, 저번에 갔을 때 앨범이 없어가지고. 야, 앨범 엄청 이쁘네. 아, 뒤에 이거 안에 열면은 오, 그게 안에 있는 게 그건 거야? 네, 이거 안에 있는 거, 이거 안에 예, 이거랑 이거는 이제 가사지. 오, 야, 예쁘다. 트랙리스트. 앨범 잘 이번에는 찍었네. 이거는 회사분들이 회사 이거 해주신 분이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분 말고 다른 분? 네, 그냥 전다 직원분들. 그리고 뭐 이거는 제 이제 포토북 안에 또 이번에 찍어놓은 거. 예쁘다. 오, 그쵸? 예쁘다. 떨어졌다. 뭐지 이거? 대현이 형 거. 이게 사진들. 오, 야, 예쁘다. 이번에 김하루 작가님이라고 사진을 진짜 잘 찍으세요. 이거 그 작가님이랑 엄청 되게 좋았다며 협업하는 게. 네. 너무 잘 해주시고. 뭐가 어디가 아프지? 너무 잘 찍어주셔서 팬분들도 되게 사진 마음에 들어 할 거라 생각해. 여러분들, 종업이가 이번에 앨범을 진짜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안 그래도 사랑 많이 해주셨겠지만. 빵다 먹었어요? 아니, 지금 먹고 있지. 행복해. 행복해요? 그치. 아, 요즘 다이어트 하니까 먹는 것에 행복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한끼한끼 먹는 거에 목숨 걸었는지 알겠지? 맞아. 내일은 그 연습하고 끝이야? 연습하고 그 비대면 팬사인회. 오, 아, 나 팬사인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영상 통화로
Hi, HI 하고 이제 사인해주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래야 똑같은데 아, 비대면인 것뿐이에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앨범 내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아, 형 앨범 내면 제가 전적으로 지원할게요. 어, 괜찮아. 알아서 할게. 네, 사실 뭐 할 게 없긴 해요. 아니, 종업이 덕분에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음악 방송을 갔는데 아우,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음악 방송. 오랜만에 가면 설레겠는데 막상 가면 똑같죠. 아, 음악 방송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많이 갔던 곳인데도 무섭더라고요. 그치, 그치. 아, 유닛 활동이야? 종업이랑 같이 하면 제가 춤이 비교가 돼가지고. 형 춤 잘 추잖아요. 일단 무대가 엄청 멋있어가지고 종업이 이번 거. 아, 내일 안무 연습 영상 업로드 돼요, 형. 아, 진짜? 몇 시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범영이 따로 찍은 거잖아. 네, 맞아요. 범영이 편집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청 아마 네. 멋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못 봤는데 그 그냥 종업이 그냥 연습 영상 하는 것만 찍은 거 봤는데 뭐 무대에서도 엄청 잘하고 뭐 무대에서 이미 잘해가지고 어쨌든 엄청 멋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뭐 그 연습실에서만큼 뭔가 음악 방송에서 안 보여져서 좀 어쩔 수 없죠. 예, 아쉬운 게 있어서 내일 네, 여러모로 합니다. 근데 약간 저는 네.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건 좀 있었어요. 종업이는 내가 볼 때는 좀 꾸밀수록 약간 투머치 할수록 멋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머리도 좀 약간 탈색도 하고 약간 좀 의상도 좀 더 뭔가 화려하고 어, 좀 더 뭔가 어쨌든 저도 이렇게 앨범을 하면서 약간 시적인 부분도 알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많이 화려하게 했으면은 훨씬 무대가 멋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검은 머리보다는 약간 조금 탈색도 좀 하고. 그치. 네, 그럼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아 지금도 멋있죠. 지금도 멋있는데 더 멋있을 수 있는 친구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 약간 조금 아쉽다 내 입장에서는. 좋았어. 그 그럼 다음 앨범 탈색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탈색을 해야지 하지. 나 이번에는 좀 예, 뭐랄까. 예, 그러니까 하도 많이 색깔을 저희가 활동하면서 색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바꾸고. 아니야. 그거는 비입할 때고. 우리 그러니까 이미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머리 색깔을 굳이 막 입히 바꾸는 게 약간 솔직히 귀찮지. 예, 무슨 색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약간 좀 공감이 이번, 되거든요. 예, 이번에는 머리 색깔로 뭔가 색깔을 주기보다 그냥 기존의 이런 느낌에서 뭐 다른 거에 좀 더 신경을 써볼까 하는데. 근데 뭐 이미 충분히 멋있긴 합니다. 맞아. 네, 계속 멋있는 해봐야 되는 부분. 그냥 조금 제가 봤던 종업이는 진짜 뭔가 많이 꾸밀수록 더 멋있는 약간 남들이 투머치가 안 어울리는데 종업이는 투머치가 다 소화가 되는 친구여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메이크업 쌤이 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백지 같다고 했어요, 얼굴이. 그리는 대로 그려진다고. 그래. 입히면 입힐수록 그만큼 화려해지. 여러분들 BF 활동할 때도 종업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이렇게 나오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네, 그리고 의상도 조금 더 뭔가 그런 조금만 뭔가 더 그런 자연스러운 멋도 좋지만 그 약간 조금 어쨌든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저는 약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어쨌든 영지 형은 형한테 딱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은 후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 좀 재미없는 스타일이고 저는 투머치를 하면 투머치 같아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많이 노력하다 보면
그게 만약에 소화가 잘 되고 너무 어울리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잘 안 어울려가지고, 근데 종업 씨는 약간 그렇게 하면 그게 잘 어울리는 이 플레이어다 보니까, 부럽죠, 그런 게.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안 어울리는 옷을 입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종업 씨는 어울리니까. 형은 그냥, 그쵸. 본판이 잘생겨서 그런 거야. 끈 아니고, 아, 그 어느 정도는 좀 있는데, 뭐 다는 아니고. 아, 잠깐만. 아, 종업의 특유의 아이라인에 팬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서 아쉬워. 근데 그 아이라인에 대해서도 막 고민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없진 않아요. 막 지금도 많은데, 그때는 좀 더 진하게 하긴 했죠. 근데 이제, 뭐랄까, 좀, 다른, 완전, 어렵다.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평생. 평생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시간이 지나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지형도 다 잘 어울리지. 뭔가 진한 아이라인이 아이돌 이런 느낌이긴 했지. 맞아. 그럼 내일 여유롭네. 형 빵 다 먹었어요? 빵 다 먹기 기다리는 거야? 저 밥 시키려면 이거 꺼야 돼요. 아, 끄고 시켜야 돼? 아, 이거 뭐냐, 이거 배달 시켜야 되니까. 아, 이거 이렇게 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시키고 와, 괜찮아. 시키고 와봐. 아, 이렇게 이러면 돼도 형 말할 수 있어요? 잠깐만, 안 들리는 거. 오, 뭐야, 나 화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오. 안 된다. 제 빵이에요, 여러분. 많이 먹었죠? 딸기잼. 뭐라고요? 응? 스콘인가요? 아니, 빵 보여드렸어. 스콘인가요? 오. 많이 먹었지. 오, 많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 아니? 이게 스콘이고, 이게 네. 그 타코아즈인데 이미 많이 먹어서 이렇게. 여태까지 그거 먹은 거예요? 내 뱃속에 들어가 있어. 되게 야금야금 먹었나 보다. 맛있다. 오이시. 밥 뭐 시킬 거야? 모르겠어요. 뭐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비대면 팬사인회 할 때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닭볶음탕이랑 오우. 아무튼 다 닭이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시키고 와. 아, 그럴까? 차라리 너 고민을 해놔 지금. 뭐 시킬지 고민해놓고. 네. 내일인가 모레. 내일이랑 모레 그거 뭐 복날인가 그랬대요. 아, 삼계탕? 치킨? 그래서 닭 먹으라고 하던데. 치킨 어때? 치킨. 야, 치킨. 나 그 교촌 치킨 레드 콤보 먹고 싶었는데. 맛있겠다. 너가 대신 먹어 줘. 먹방 진행해 줘, 먹방. 어때, 먹방?
먹방? 나 요즘 먹방 진짜 많이 보는데. 먹방 누구 거 봐요? 비밀. 비밀. 비밀은 지켜줘야지. 근데 많은 분들 보지. 근데 나는 그 먹방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데 약간 브이로그로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 거 보는 것도 좋아해. 브이로그 먹방? 아, 그냥 진짜 먹방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설명하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야? 아니, 그냥 삶인데. 아이고, 이거 말로 상관없는 거긴 한데 약간 처음 밝히는 거라 조금 창피한데. 그 내가 진짜 팬인 분들이 있어. 부부시거든. 아. 부부신데 그 여러분도 혹시 우니의 끼니라고 그 약간 처음 말하는 거긴 한데. 우니 끼니? 우니의 끼니라는 그 우니의 끼니. 여성분이 진행하시는데 남편분이랑 엄청 많이 하셔. 근데 그 분 채널은 거의 한 1년 좀 넘게 진짜 다 봤어. 아, 진짜요? 완전 블로그, 팬이네, 그러면? 나 진짜 완전 팬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되게 엄청, 엄청 잘 드시는데 되게 엄청 행복하게 사셔. 아, 근데 영지 형은 옛날부터 되게 먹방 잘 많이 보긴 했어. 맞아, 나는 먹방 좋아했지. 일단 메뉴 정하고 시키고 와. 잠깐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감수할게. 저요? 야, 끄고 싶네. 너무 오래 하긴 했지. 아, 이거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솔직히 모르긴 했어. 나 솔직히 좀 인정이긴 해. 야, 내가 아까 아니, 좀... 너한테 그 봤을 때 연락이 조금 넘었었던 것 같은데. 난내 다시 봤을 때 네가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편하게 한 것도 처음이긴 하고. 일단 사실 나 화장도 지워야 되고 일단 그래서. 아, 그래. 밥 치기고 너는 화장 씻고 와야겠구나. 네, 사실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했죠. 아니면 형 라이브 해요. 아, 나는 괜찮아. 운이 있기니. 완전 짱이죠. 알겠다. 유튜브도 나도 빨리 얼른 키워서 유튜버로서의 사명도 다 해야겠구만. 화이팅하고. 알았어, 밥 잘 시키고 잘 씻고 살아.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을 텐데. 네, 내일 못 오죠? 내일 말고 그러면 제가 연습실 오라고? 이거 진짜 커피차 얘기해 볼게요. 아, 야, 그래, 커피차야. 그래서 한번 그 이제 같이 팬 매니저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내할게 종업아. 네, 너면 내가 그 배우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이렇게 커피차가 되셨는데 뭐 이렇게 좀 해서 홍보 좀 해줘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제가 형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도움받고 있는 약간. 아, 근데 진짜 우리 드라마 그 팀들이 다 너무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다들 엄청 사람이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엄청 좋아할 거야. 그러면 그 김에 앨범도 몇 장 들고 가야 되나? 아, 그럼 너무 많이 가지고 가야 되나? 네. 너 BAP야. 아, 나 BAP 했지. 종업아. 나 BAP 했지. 나. 아, 맞다, 잠시만요. 재밌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저 집에 이거 걸어놓고 이거 보면서 살 뺐어요. 아, 그건 알지. 알죠, 알죠. 아니, 종업이를, 종업이 팬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 종업이를 정말, 그, 아, 너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진도 그 분이 주신 거 아니야? 어, 그럴걸요? 그치? 그래서 얼마 전에도 종업이 그러니까 팬미팅 막 이거 끝나고도 막 이렇게 잘했냐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러다가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약간 우리가 오래된 팀이다 보니까 좀 뭐 오래 이렇게 함께 많이 하신 분들은 보통 다 알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저희끼리도 오랜만에 오 그분 이름 오랜만에 듣는다 막 이러면서 좀 막 그랬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거의 뭐 진짜 오래됐지 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라인이 다르긴. 이번에 솔로 할 때 엄청 살 많이 뺐어. 전화 왔어. 그러니까 라인이 다음번에 화장을 다시 이렇게 해볼까? 너 좀 진하게 해도 돼. 고민을 좀 해야겠구만. 좀 진하게 하고 머리도 좀 빡세게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한번 해볼게. 너무 소심했나 봐. 너무 소심하게 하지 마. 아, 오케이. 어쨌든. 일요일날 제가 약속할게요. 너 무대의 주인공은 너다, 좋은 거 봐. 내일 연습하고 일요일날 화장도 좀 더 진하게 하고 머리도 좀 더 화끈하게 해볼게요. 오케이. 넌 멋있으니까. 오케이. 렌즈도 좀 끼고. 멋있으니까. 렌즈요? 응. 생각보다 렌즈를 안 꼈네. 렌즈 끼고 이렇게. 많이 꾸며. 그냥 너는 꾸밀수록 그치. 멋있다니까. 오케이. 나는 꾸밀수록 이게 왜 이렇게 꾸몄어? 약간 좀 안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너는 꾸미면 꾸밀수록 멋있는 스타일이라 많이 꾸며도 돼. 좋아 좋아. 아 팬들도 오케이. 그걸 원하고 있었네. 아 팬분들은 야 팬분들이야 너를 제일 잘하는데. 아 내가 소통에 부재였다. 어쨌든 밥 시키고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오늘 종업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하는데 너무 즐거웠고 종업이 많이 이번 앨범 많이 응원해주시고. 자, 너 활동 얼마나 한다 그랬지? 저 한 2주에서 3주? 근데 지금 코로나가 좀 갑자기 너무 심해져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올림픽도 껴있어서. 맞아 한 1주에서 한 2주? 어쨌든 후회 없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종업아. 그니까요. 너 앨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후회 없이 잘 활동하고. 네. 또 끝나고 나면은 또 한번 맛있는 거 살게 한번. 아 좋아요. 동생 오케이. 고생하고. 네 형 들어가요. 파이팅. 파이팅. 아 내가 가야 되나? 스콘 안녕. 여러분들 이제 갈게요. 안녕. Good night. Good night.